자세한 건 내려와서 얘기하자. 아무튼 내 판단으로는 네가 오늘 밤 안으로라도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. 나쁜 일이지. 그렇지. 아, 누가 편찮으시거나 그런 일은 아니야. 놀라지는 말고 그냥 내려와. 그냥 니네 집안에 문제가 좀 생긴 거야. 저 아직 많이 미숙해요. 혹시 모를 거려? 저도 한때는 문학 소년이었다는 거 말입니다. 정말요? 중학교 때 백일장에서 상도 두 번 받았어요. 그랬어요? 전혀 몰랐었네요. 웃겨. 훈아버님 속꽃보랑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? 나만 쏙 빼놓고. 훈아버님 은근히 은큼하단 말이야. 제 주소하고 전화번호입니다. 이걸 왜 저한테? 귀남이한테 일러주시고요. 자, 그리고 무슨 후남 씨도 하나 적어가지고 있어주십시오. 네? 이 책은 제가 사서 읽을 겁니다. 독후감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영광으로 알겠습니다만. 그럴 만한 글도 되지 못하는데요. 아닙니다. 이 잡지의 권위는 뭐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또 늦었죠? 이만 일어나겠습니다. 아, 저 대접도 못 해드리고. 천만에요. 네. 저 멀리 안 나갑니다. 조심해서 가세요. 실례 많았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예.